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거의 장마 수준으로 자주 오고 있죠. 최근 저기압이 중국 북동 지방에 정체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겁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박, 돌풍, 천둥, 번개까지 더해지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짧고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잘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출근 시간대에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23도, 대구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특보 수준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풍랑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모처럼 비소식이 없고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